시작합니다. 자, 1문단 갑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이익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익이 얼만큼, 뭐뭐 대비 이익이 얼만큼 되는가 이거죠. 이익률이란 얘기는 뭐뭐, 뭐뭐 대비 이익이죠. 그걸 곱하기 100으로 한게 바로 이익률이죠.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걸, 자, 그, 요게 바로 기준치란 얘기네. 그지? 기준치로 나눈 값이랍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오죠.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제 정의 방법이 뭐 있는가가 나오겠죠. 했더니, 영업이익이란 말이 나오고요. 자, 보세요. 아주 행복하게 났지? 행복하게 따옴표가 딱 나오잖아. 따라서 무슨 이익?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 기준치를 뭐로 할 것인가 이거겠네요. 그죠? 기업 활동에서, 자, 이 문단은 이제 다양한 값이 존재하는 이익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랍니다. 영업해서 얻는 이익이다. 이 영업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이다. 이해했나? 당연하겠죠. 총 판매한 대금이 있을 겁니다. 맞지? 그렇다면 판매하기 위한 뭐가 총 들어간 돈이 있겠지. 맞죠? 그다음 판매하려면 판매에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비용 등이 있겠지. 그걸 빼고 남은 이익이랍니다. 모르겠으면 뭐 해둬라? 정리해둬야 됩니다. 정리할까요? 자, 처음에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이 있고, 빼기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거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 빼기 일반 관리비 그냥 관리비죠. 플러스 판매비라는 이 비용들을 뺀 거죠. 요게 바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이까지 되었습니까? 영업이익률,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뭐를 분모로 두고, 매출액을 분모로 두고, 영업 이익을 분자로 두겠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있거나, 생산성이 높으면 당연히 뭐가? 영업이익률,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일반 관리비나 판매비보다, 맞죠? 그것은 적게 들고 생산성은 인풋은 적고 아웃풋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영업이익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본다.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수식이 나오면 정리해둬야 된다 했죠? 다시 갑니다. 영업에서 얻는 이익은 매출 총이익에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거다. 요거 이해했죠? 요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업이익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때문이다까지 이까지 됐죠. 두 번째 경상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답니까? 이제 금융비용,
투자했을 때 이익이 있든가 손해가 있겠죠. 이익이 있으면 플러스 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외환 거래할 때도 환율 차이에 따라서 손 혹은 이익이 있겠죠. 이런 게 빠져 있답니다.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하고 감한 것, 더하고 뺀 것을 뭐라고 해? 경상이익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경상이익이란 말은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경상이익이라는 말은 즉 영업이익에서 영업할 때의 외수익이 있겠죠. 요런 것에 대해서 뺀 것, 영업 외 비용도 뺄 수 있겠죠. 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아까 뭐였습니까? 금융비용, 투자손익, 자, 금융비용, 투자손익, 환차, 손익 등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냥 쉬운 말이죠. 영업이익, 여기서 그냥 이런 것들을 뺀 겁니다. 더하거나 뺀 거죠. 그게 바로 경상이익이다 이겁니다. 일례로 자 보세요. 이제 빚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자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뭐에 대한 예입니까? 위에 나오는 금융비용이죠.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 처음에 봤던 영업이익 자체가 뭐라고 하더라도 흑자라 하더라도 경상이익은 뭐가 될 수 있다? 적자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다시 봅니다. 따라서 자 이제 경상이익률은 당연히 뭐를 매출액을 분모로 두고 경상이익을 분자로 두겠지. 이게 두 번째인데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뭐가 많으면은 금융비용이 많으면 맞습니까? 그 얘기를 했죠. 금융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빚에 대한 이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편 기업에도 뭐가 부자되어 이제 세금이 부과되고 혹은 우발적 원인에 의해서 또 특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손해나 이익이. 따라서 경상이익에 특별 손익을 더한 후 세금을 빼면 이제 또 뭐가 나온대? 순이익이 나온대. 자, 순이익은 경상 뭐에? 이익에 뭐를 더하고요? 특별 손익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뺀다 이랬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게 순이익이겠지. 됐습니까? 경상이익에 세금을 빼면은 순이익이다. 그래서 순이익률, 이제 세 번째 순이익률에 대한 얘기죠. 순이익률. 매출액 분의 순이익이겠지. 전부 다 요거 빠져있지만 100이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순이익은 일정 기간 경영 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했네요.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영업이익 빼기 영업비용 플러스 기타 손익 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되었습니다. 자 요거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가능한 애들 많죠. 지금도 이쪽에 머리가 발달한 애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용돈 받아 주식 살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주식 살 때 회사에서 공개하겠지. 회사의 뭐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아하, 이 회사는 뭐가 많군? 빚이 많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를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단 갑니다. 기업의 활동을 자산에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요 말 이해됐습니까?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얘기인데 이 쉽잖아. 자산 투입이 바로 뭡니까? 인풋이죠. 인풋 해가지고 아웃풋이란 얘기지. 자산을 투입해서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지어 생각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봐봐. 그렇다면 이익이란 녀석은 투입된 자산, 투입자산 분의 이익이죠. 이익을 어떻게 정의했든 이익을 투입된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까지 됐습니까? 자, 총자산 이익률이란 말 나왔습니다. 이거는 총자산 분의 이익이죠. 이익을 순이익으로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 자,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쉬운 말이다. 총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만큼 나왔는가 이거죠. 요거는 분모가 뭐가 되고 총자산이 되고 위에 게 순이익이 되겠지. 맞지? 이 식에서 분모 분자의 매출액을 곱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한다라면은 순이익률은 매출액을 곱한다 했지. 매출액 분의 순이익 곱하기 분모는 이제 총자산이니까 총자산 분의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지. 이까지 이해됐나? 이 그림. 여기다가 뭘 곱했다는 얘기입니까? 매출액을 곱했다는 얘기지. 했을 때는 요 한 덩어리와 요 한 덩어리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매출액은 분명히 약분될 거니까. 이거 속어 되겠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시간이 왜 갑자기 산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어 과목 아닌지 아닌지는 이 정도는 국어 과목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때 보세요. 요거는 뭐라고 한답니까? 요거는 순이익률이라고 하고 요거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한다라고 넣어지. 니은 받침일 때는 뒤에 율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시 정리한다면은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죠. 뭐가?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해놓으세요. 요거 문제 혹시 풀 때 필요합니다. 항상 수식 나오면 그냥 정리해두고 갑니다. 어쨌건 이거는 어쨌거나 자 우리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우리 과목은 국어입니다. 결국 이거는 자 요것만 밑줄 끊으면 되죠. 맞죠?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이 분모고 매출액이 분자니까 얼마나 보여주는 지표다. 맞죠? 따라서 총자산 회전이 높다면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회전율이 참 좋구나. 이 공식에 따르면은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건 안 해도 되죠. 이 말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 아닙니까?
곱하기 돼 있으니까 비례관계다. 자, 정리합시다. 뭐하고 뭐는 순이익률과 요것에 비례한다 이거죠. 여러분,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부 다 1문단부터 3문단까지 다 이익률에 대한 얘기였죠. 이익률 왜 했습니까? 너희들이 주식 살 때 필요했죠. 즉, 전혀 살 일 없다 해서 쌤 안 읽을랍니다. 하지 말고. 기업의 활동이나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요거를 봐야 되거든. 오늘 이 공부 잘했으면은 돈 모아서 주식 하나 사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근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 나올 겁니다.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개념이죠. 밑줄 보니까 뭐 나왔노? 이거 어디선가 본 듯 하나? 레버리지 효과. 기업의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에게 빌려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말 이해했나? 자, 총자산은 지금, 총자산 회전율에 지금, 보세요. 분모 부분이죠? 어? 자, 이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에게 빌려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A는 P 플러스 K다. 요겁니다. A가 총자산이고 P가 부채고요. K가 자기 자본입니다. 순이익을 자기 자본 넣으면은, 자, 이제 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왼쪽에 쓸까? 순이익을 자기 자본을 넣으면 쉽습니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분모에 있겠노? 자기 자본의 분모고 순이익이 분자겠지? 말 그대로 다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입니다. 이때 분자인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 공식에서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 순이익률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위에 한번 보세요. 순이익률 요거 나오죠. 순이익 나왔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순이익은 바로 이거란 얘기죠. 총자산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요 있네. 요거. 순이익은, 자, 요걸 다시 보면 되면, 자기 자본 분의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 순이익률이죠. 요 자기 자본은 뭐로 고칠 수 있을까 또? 1 마이너스 타인 자본 비율 분의 총자산 순이익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자, 요 공식이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순이익을 요거로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요거 보세요. 분모가 지금 뭡니까? 1 빼기 타인 자본 비율이죠. 한번 봐봐라.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봐봐. 자, 이것만 본다. 요거 중요하다. 요 도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뭐가 높거나 총자산 순이익률이 높거나 뭐가 낮으면 됩니까? 타인 자본 비율, 저 1 마이너스 타인 자본 비율 낮으면 되지. 타인 자본 비율이 뭐죠? 부채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봐봐. 방금 뭐가 낮으면 된다 했지? 분모가 낮으면 된다 했죠. 이거 되겠습니까? 분모가 만약에
얘가 자본이, 봐봐. 얘 자본이 직권은 10%밖에 없고 90%가 빚이야. 그렇다면 1 빼기 타인 자본 비율에서 분모는 낮아? 아니면 커? 낮죠. 10%밖에 안 되잖아.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뭐 할수록 좋노? 부채가 많을수록 뭐가 높아? 순이익률이 높지. 요거 이해된다, 이거. 공식 이런 거 다 몰라도, 아, 맞네.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뭐 하고, 요것이 이래야 되니까 순이익을 요렇게 곱하기로 계산하고, 맞지? 소거를 했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어? 분모가 작을수록 뭐가 높아진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진다, 이거지. 그렇다면 결국, 봐봐라. 이 공식에서 보면은, 총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할 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지 돈 없이 남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가 기업한다면 지 돈 많이 투자할래? 아니면 돈 많이 빌려올래? 당연히 빌려와야지. 왜?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 기업의 활동이란 것은 자산 대비 뭐니까? 이익이니까. 지 돈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너무 돈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수업했습니다. 레버리지. 제가 부채 빚 효과라는 말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이거? 영끌 효과라고 했죠. 요즘 쓰는 말이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집한채 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왜 삽니까? 왜 빚을 갖다 땡기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확신만 쓴다면, 이익이 있다라고 확신만 쓴다면 빚을 끌어온다는 얘기죠. 잠깐만, 빚을 끌어왔을 때는 빚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노? 금융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빚에 대한 금융 비용보다 분명히 이익이 더 크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연결하겠죠. 100%라면 그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의 자기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 10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 얼마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되지만 돈을 갖다가 자기 자본만큼 또 빌렸죠. 했을 때는 20%나 된답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올 경우에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자 비용과 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이익보다 적으면 분명히 빌릴만 하죠.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면, 이해됐죠? 뭐 할수록 좋다? 빌릴수록 좋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질문에서 레버리지 효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뭐 할 때 심각하다 이게. 세계적인 대공황이나, 맞습니까? 불황 있을 때. 지금 올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이 연결했던 사람들이 뭐가 뛰니까 지금. 은행 이자가 뛰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타인 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되고 손실 때 위험도 특히 이럴 때는 미친다라는 그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1, 2, 3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였고 이익률에 대한 얘기였고 4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였다?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였죠. 맞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총자산이 같다면, 자,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뭐죠? 인풋 대비, 총 자산 대비 뭐였습니까? 매출액이죠. 봐봐. 총 자산이 같다면 분모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매출액이 큰 기업이 당연히 회전율 높은 거 맞습니까? 맞죠.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 아닙니까? 따라서 매출액이랑 분모가 같으면 이것도 맞죠. 매출액과 영업이, 자, 이번에는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이 뭐였죠? 이, 뭐 중에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 금융에 대한 거라든가, 경상외수익이라 이런 거를
더하거나 뺀 거죠.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 같은 기업 간에도 왜 다를 수 있습니까? 방금 경상외수익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다. 왜 답일까요? 그냥 답인데요. 보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이지 뭐와 관련되는 거야? 자기 자본 비율 이런 운운하면 안 되지.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매출액과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영업이익 아닙니까? 매출액 하는 게 매출 총액 하는 게 빼기 매출 원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뭐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바로 영업이익이었죠. 그래서 요 앞에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였지. 그 다음 갑시다. 5번은 왜 맞을까요? 경상이익. 순이익은 경상이익보다 작다 했습니다. 순이익은 뭐였습니까? 경상이익 더하기 특별손익에다가 세금을 뺀 거라 했지. 지문 있었습니다. 요 제가 수업했죠. 순이익은 이거 아닙니까? 경상이익 플러스 특별손익 빼기 세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경상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이 왜 경상이익보다 작습니까? 특별손익은 제로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뭐였습니까?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금은 납부되었으니까 마이너스죠. 따라서 순이익은 경상이익보다 작을 수밖에. 뭐만큼 작아졌습니까? 납부된 세금만큼 작죠. 그 다음 3번 문제 갑시다. A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될 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 빼기 타인 자본율하고 총 자산 순이익률이었어요.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과 관계없죠? 쉽습니다. 적절한 것.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정답 3번 바로 답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냥 보고.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 답 그냥 바로 여기 나오죠. 3번 문제 갑시다. A 기업은 자기 자본 10억 원과 타인 자본 40억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자본 얼마죠? 50억 원이네요. 자본은. A 기업의 2020년도 매출액은 50억이랍니다. 영업이익은 10억 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총자산 회전율 어떻게 되죠? 총자산 분의 매출액 아닙니까? 쌤 하는 거 봐라. 총자산 회전율.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총자산 대비 회전된 것. 그거는 총자산 분의 매출액이거든요. 총자산이 뭡니까? P 플러스 K 분의 매출액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부채죠. 그렇다면 이거는 50억 분의 50억 아닙니까? 따라서 1번 회전율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래? 10억 원이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근데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뭡니까? 50억분의 10억 해야 되죠. 영업이익률은. 맞지?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이 50억이었으니까 50억분의 10억 해서 5분의 1, 즉 20%죠. 타인 자본에 의한 이자는 5%랍니다. 2억 원을 지급했답니다.
이제 이자 나오니까 이거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또 무슨 이익 따지노? 경상이익 따지겠죠? 그래서 아 이제 순이익률이네요. 순이익은 아까 뭐하고 뭐 들어간 법인세하고 다 들어간다 했죠? 여기 있었잖아 아까 순이익은. 경상이익 플러스 특별손익 빼기 세금이라 했지? 그래서 봅니다. 결국 순이익은 뭐밖에 안 돼? 6억 원이랍니다. 10억 원이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은 10억 빼기 2억 빼기 2억이죠. 그렇게 해서 6억이랍니다. 이렇게 가정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선지 1번 풀었고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A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다 했습니다. 즉 10억 분의 6억이었죠. 요거는 얼마 분의 50억 분의 6억이니까 요래 되는 거 맞지? 공식 그대로입니다. 크다 정답이네요. 요 놈과 요 놈의 차이입니다. 이자율이 만약에 뭐였다면 10%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겠죠? 4억이겠죠? 4억 하면 당연히 50억분의 4억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죠. 이거 쉬워요. 이자가 더, 아, 계산 안 해도 이자가 올라갔는데 순이익은 낮아지죠, 당연히. 총 자산 50, 자, 모두 지돈이라면. 지돈이라면은 뭐가 안 들어갑니까? 이자 지급이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억을 안 해도 되죠. 이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본이었다면 마이너스 2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자체는 6억이 아니고 8억이겠죠. 감소 안 했네요. A기업이 2023년에 자 이제 2022년이었고 2023년입니다. 타인 자본을 또 뭐다 10억 원을 또 더 빚을 냈네요. 10억 원을 늘렸습니다. 영업이익이 같으면은 얘는 당연히 10억을 늘렸으니까 뭘 더 내야 되죠? 이자를 더 내야 되죠. 이자를 더 냈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대로라면은 순이익은 떨어지겠죠. 맞죠? 영업이익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니까 순이익률은 분명히 더 떨어졌을 겁니다. 영업이익은 아마 그대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정답 2번이 되네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기업은 과도한 부채 자본이 불황기 때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그걸 찾으면 되죠. 정답 5번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타인 자본 비율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A가 뭐냐 문장 구조를 봤더니 뭐뭐와 같은 요소는 빠져있다라는 문맥이네요. 어떤 큰 덩어리에서 A와 같은 요소가 빠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고 본전이 빠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준비물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어떤 요소가 빠졌으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